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초고가주의 한국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시도한다. 이런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황제주를 보유한 롯데그룹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, 여타 뭐 다른 대형 상장사들도 액면 분할을 검토하겠다. 이런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어제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들썩였습니다. 관련주 흐름과 더불어서 시장의 그 트렌드 좀 파악해 보죠.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거래소 증시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는 증시 활성화 그 정책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책들을 좀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하나가 먼저 호사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의 이제 호가 등락률을 위아래로 뭐 30%로 이제 바꾸겠다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제 시장에서 좀 제의가 됐었던 부분들은 이 초고가주에 대한 부분들을 액면을 좀 분할을 유도를 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기타 이제 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뭐 이제 좀 하자라는 이제 뭐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한 38개의 그 초고가주를 그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뭐 세미나 내지 이제 설명을 좀 가진 부분들이 있고 이게 증시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기업 측면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뭐 반문이나 아니면은 좀 원론적인 대답을 좀 했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런 답변 정도만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답변으로만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초고가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초고가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이제 뭐그 분할 액면 분할을 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.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사실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뭐 기업 그러니까 주가의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사례들이 뭐이 앞전에 뭐 제기가 됐고 보통 한뭐 70%에서 한90% 정도로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, 뭐 과거에 그런 경험, 뭐한 2000년대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주식이었는데, 이제,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였는데,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하고, 그게 이제 다시 뭐, 지금 뭐 주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뭐 주가가 몇백만 원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그런 뭐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초고가주의 움직임들이 좀뭐 상당 부분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. 만약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좀 전에 SK텔레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외 시장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500불, 600불 이렇게 넘었었던 거를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뭐 다시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기본 가정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이후에 이제 뭐 확실히 이제 주가의 접근성이 좀 용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내 시장에 도입을 해도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네. 증시 활성화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. 액면 분할에 관한 그런 이슈인데, 기업이 이제 실질적인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,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당위성이 이제 설득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. 이제 이와 관련된